연일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해안의 섬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거제 내도에는 100년이 넘은 동백나무에 꽃이 활짝 펴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쪽빛 바다를 가르며 10분 만에 도착한 거제 내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대나무 숲을 지나 동백나무 터널이 펼쳐집니다. 길을 따라 송이송이 매달린 새빨간 꽃망울을 보면 미소가 활짝 번집니다. 저희가 사는 김천에는 동백꽃이 안 피는데 여기는 오니까 동백꽃도 활짝 피어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보기도 참 좋습니다. 12월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피고 지는 동백은 이번 달이 절정입니다. 내도 동백은 특히 토종 동백입니다. 누가 식생을 한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생긴 것이라서 100년에서 200년의 어떤 수령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 섬 전체 숲의 60%가 원시 동백림을 이룬 내도는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명품 마을로 선정한 이곳 거제 내도는 봄 기운을 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은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쪽빛 바다 위에 자리 잡은 홍도와 외도, 해금강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옷을 벗고 싶게 온도도 높고 바다를 보세요. 파랗게 봄바다죠. 예,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꽃샘추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지만 남해안 섬들은 완연한 봄기운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